감사합니다. 되게 오랜만에 뵙죠. 오늘은 이렇게 짧은 머리를 이렇게 높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. 일단 머리 묶기 전에 구루프 같은 걸로 앞머리는 마시면 돼요. 이렇게 마시고 이 상태에서 볼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머리가 예쁘게 묶이긴 하거든요. 일단 여기 볼륨 한번 살려볼게요. 이렇게 매직기로 잡아서 앞으로 쭉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은 볼륨이 좀 살아요. 이 상태에서 머리를 묶으면 돼요. 이 상태에서 핸드핀으로 그냥 고정만 시켜주세요. 앞머리는 감았던 거 이렇게 내리면 돼요. 내리고 정돈 한번 해주시고 빗질 한 번만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살짝 동그랗게 감기죠? 이렇게 쭉 펴주세요. 끝에는 살짝 C컬로 살짝 들어가게 C컬로 가게끔 하고 웨이브 좀 넣어줄게요. 그 다음에 여기 있죠? 꼬리비 끝으로 이용해가지고 조금만 빼주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똥머리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뽀디의 일이었고요.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짧은 머리 묶기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?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